며칠 후 이른 시간부터 식당은 손님들로 붐빕니다. 그런데 정신없이 일하는 건 언니뿐. 윤정 씨가 보이지 않네요.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윤정 씨의 휴가랍니다. 원단 가게들이 즐비한 시장을 찾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네. 어떻게 잘 지냈어요? 예, 좀 바쁘셨죠, 추석 때? 조금 바쁘지. 바빴죠, 조금. 아, 여전히 이뻐. 근데 아유, 안 그래도 사장님 생각이 나는 거야. 아, 그랬어요? 그 공연에, 이번에 공연에 옷을 좀 하나 쌈박하게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, 좀 옷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. 책상 좋은 거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럼 제가 끝내서 보여드릴 테니까. 아, 예. 제가 한번 볼게요. 예. 30여 년 전부터 단골로 오가던 원단집을 오랜만에 찾은 건데요. 이게 괜찮을 것 같으니 쌈박하니? 옷감만 이렇게 끊어갖고 이제 이거를 장장을 하면 정장감을 끊어갖고 맞추는 데 가서 맞추면 다른 데 옷을 한 벌 맞추는 그 값이 너무 비싼데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. 그렇게 해서 입어야 좀 저렴하고 많은 옷을 할 수가 있지 한 벌 값을 6벌을 할 수가 있어. 5, 6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필이 와야 돼요. 옷 한 벌 맞추는데도 가성비를 따져야 합니다. 홀로 활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군요. 다 개인적으로 써야죠. 지금은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. 그래서 지금 언니가 그러죠. 걱정이죠. 네가 지금 거진 정리가 되고 이제 좀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돈을 쓰는구나.